안녕하세요. 강철마입니다. 융합 두 번째 이야기? 자, 그럼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융합이라는 건요, 어떻게 수업 방식적인 융합도 있고요, 내용적인 융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식적인 융합에서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단순히 예전에는 화이트보드만 사용하던 것, 또 책만 사용하던 것, 아니면은 뭐 저희가 일부분의 그런 어떤 수업 자료들을 사용하던 부분들을 넘어서서 어떤 디지털 디바이스나 영상이라든가 이런 소리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융합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스킬스에서 말하는 그 포싱에서 하는 그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하는 것들을 다 적용했을 때첫 번째로 꼽는 것이 자기 관리 능력. 그 자기 관리 능력이라는 부분은요, 요새 또 같이 핵심이 대두되고 있는 메타인지 학습이라는 것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도 메타인지 학습적으로 자기 평가, 자기 관리가 되는 부분을 굉장히 쉽게 한번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에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라는 건 뭐냐면 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잘 몰라요. 특히나 디지털 디바이스를 선생님이 요새 플립 러닝 할때 선행학습용으로 무언가를 자료를 조사하라고 했을 때뭘 조사해야 될지 키워드 검색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키워드 검색 자체도 그냥 이거 찾으면 될것 같아. 왜 그걸 못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은 아직 저희만큼 그 지식 정보 기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있는 기반 안에서 여기를 모르는데 이 중에서의 어떤 키워드를 뽑아낸다라는 건 어렵기도 하거든요. 여기에서 넓혀 나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면 교사는 이럴 때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방향성 제시를 해줘야 하고요. 일부 키워드가 될수 있는 지식들을 노출시켜 주면서 그 안에서 키워드를 다시 뽑아내서 이래로 연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방향선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해야 되는 건 심리적인 감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 느끼고 무엇이 더 좋은지 자기의 어떤 취향이나 감성들을 키워내는 내용들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같이 하는 게 결국은 혼자서 학습해서 교과서나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그 학습지를 외워서 그거를 그냥 아웃풋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 역량, 그 다음에 의사소통 역량이 이제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기기의 사용은 디지털 기기의 융합이 있죠. 그래서 화이트보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데 그 사용의 다양성도 좋은 융합이 될수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융합을 할까? 그게 주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선행학습용으로 집에서 예습용 또는 찾아보게 하는 지식 정보를 찾아오게 하는 그런 디지털 디바이스의 사용법이 있겠죠. 그리고 클래스룸에서는 그거를 쉐어하고 그 다음에 그걸 좀 내용을 더 발전시켜서 그 다음에 후속으로는 그걸 다시 정리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 사실은 공교육에선 당연히 이 방법이 너무 잘쓸 것이고 그런 교육을 자꾸 해야만 아이들이 좀더 발전할 것이고요. 사교육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의 제한성과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플립 러닝의 단계를 완벽하게 거치기는 어려우니 보통 출판사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러닝의 방식들이 비디오도 삽입해놓고 그 전에 뭐 보여줄 것도 해놓고 그러면서 플립 러닝의 형식을 띠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아이들이 사전에 좀 노출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단어나 그다음에 background information 영상들,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수업을 좀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다음에 수업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와 다시 연결된 어떤 관련 영상들에 대한 추가적인 노출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게 이제 되어 있죠. 사교육 시장에서는 플립 러닝의 디지털 디바이스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부분은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책에서 컨텐츠 내용이 있어요. 컨텐츠 내용이 있는데 하이버네이션. 그래서 하이버네이트 하는 동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면서 거기서 몇 개들을 적어줘요. 그러면 적어주는 건두 개, 세개 정도예요. 그 문장에서 패턴이 나오는 것들도 보통 뭐냐면 Ladybugs hibernate. Ladybugs hibernate.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 Ladybugs hibernate. 이렇게 나와요. 하이버네이트하고 이 지식하고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근데 책에서는 그걸 하이버네이트하는 모든 동물을 다 제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아이들한테 각자 책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디지털 디바이스를 가지고 찾아서 하이버네이트, 그 네이버에다가 겨울잠 자는 동물 이렇게 찾으면 절대 안 되고 영어로 하이버네이트 이렇게 보면서 그것도 한번 타이핑 치면서 보캐블러리 학습이 되니까요.
하이버네이 찾아서 관련된 동물들을 자기가 말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찾은 것들을. 그래서 뭐 bats hibernate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볼 때요, 선생님이 야, ladybirds 말고도 bats도 있고 뭐도 있고 뭐 bears도 있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요, 듣기만 했을 때 학습하는 능력은 오케이 들었어, understand 했어. 근데 나중에 기억은 그중에 반에 반에 반 정도나 날까요? 이 사실 그거를 관심 있게 찾아보고 뭐도 있네 뭐도 있네 이렇게 생각해보고 말해본 거는 본인한테 남는 게 훨씬 큽니다. 제한적인 시간에 하기에는 그런 단어라든가 관련 인포메이션, 사진들 이런 거 찾아보는 게 일단 빠르게 이제 디지털 툴을 사용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업 방식에서 있어서의 어떤 게임 툴인데요. 게임 툴에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왔는데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제가 사용하는 선생님들한테 그 판매도 하고 있는 매직 툴킷의 어떤 그 색깔이 네 개가 달라요. 좀 진하게 보이시나요? 예. 네 개가 다른데, 프레임 베이스드 러닝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들한테 이제 뇌자극도 주면서 단순 반복 연습 또는 아웃풋 프랙티스 동시에 다할수 있어요. 인풋하고 아웃풋 프랙티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주사위를 가지고 왔는데 단어를 한번 보실게요. 뭐가 있냐면, sunny. 이거 똑바로 보이나요? 예, sunny. 그다음에 foggy, 그다음에 windy, snowy, 그다음에 rainy, 그다음에 cloudy예요. 뭐다 아시는 단어죠, 그쵸? 그래서 sunny, cloudy, windy, snowy, rainy, foggy 이렇게 여섯 단어를 해놨어요. 여섯 단어를 해놨는데 이 중에서 제가 한네 단어만 이 매직 핸드보드에 제가 글자를 썼어요. 그래서 sunny, cloudy, rainy, snowy 이렇게요. 컬러가 보이시나요? 약간 이거 하늘색인데, 그리고 이거는 오렌지 컬러인데, 컬러 기억하시면서 같이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sunny, 그다음에 cloudy, 그다음에 rainy, 그다음에 snowy.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Kids Without Books에 대한, 특히 인풋일 땐요, 계속 이렇게 보여주거나 이 위에 이런 그린 카드, Rainy 같이 붙여서 이렇게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인풋의 인지 과정이죠. 그쵸? 같이 보여주면서 Rainy, 그 다음에 제가 주사위에 넣어놔가지고 Snowy,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요. 이거는 인지 인풋 과정이고, 이런 거는 뭐 플래시 카드든 여러 가지로 잘 하시니까, 제가 보여드린 건 자, rainy, snowy, sunny, cloudy. 해서 이걸 여러 번 연습시켜 주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저 블루는 뭐예요? 아, 날씨가 청명하고 파라니까 sunny. 그 다음에 약간 추워 보이는 따뜻하게 해야 되나요? snowy. 연관은 무엇으로 해도 아이들 생각보다 기억 잘합니다. snowy. 그 다음에 rainy. 초록색이에요. 그 다음에 오렌지는 cloudy. rainy, cloudy, rainy, cloudy.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컬러를 기억하셔야 돼요. sunny, snowy. sunny, snowy, rainy, cloudy. 이거 굉장히 쉽게 느껴지시지만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보기에는 아, 별것도 아니고 쉬운데 하다 보면 좀 어렵고요. 근데 이거는 IQ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메모리 스킬은요, 스킬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면 할수록 좋아진다. 근데 이 메모리 스킬 아웃풋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브레인 베이스 러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학습을 하고 나면 학습을 했다는 사실보다요, 얼마만의 총량을 기억할 수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건 아시죠? 그래서 배우고 갔는데 다음 시간에 오면, 선생님 그런 거 저에게 언제 말씀하셨죠? 기억이 안 나요. 이런 표정을 지으면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볼게요. 이게 뭐죠? 아까 기억나세요? 이건 기억나세요? 제가 이거 뭐라 그랬죠? 파란 하늘. Sunny. 그쵸? 이건 Snowy. 이거는 Rainy. Cloudy. 이제 색만 보고도 글자 없는데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충분한 practice 후에. 자, 뭐죠? 네, 맞아요. Sunny. 이건 Cloudy. Snowy. Rainy. 맞아요. 뭐라고요? Rainy, sunny, snowy, cloudy. 다시 sunny,
rainy, sunny, rainy, sunny, rainy. 그래서요, 아까 글씨가 써있을 때 아마 혹시 따라 하셨던 분이라면 그 느낌을 기억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떻게 다르죠? 맞아요. 그냥 따라할 때 단순 repetition은요, sunny, 제 눈빛처럼 sunny, rainy, cloudy 이렇게 돼요. 그래서 되게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데, 이거를 제가 보여주면서 할 때는 sunny, rainy, 맞아요. 뭐요? cloudy, snowy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이 단어 자체를 모르는 걸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단어는 알고 있는데 이 단어를 인풋되어 있는 메모리를 끄집어내는 과정은 들어가는 과정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brain-based learning 할때 아주 기초적인 이제 practice 방법으로 제가 이거 phonics에서도 쓸수 있어요. 이것만 모아서 따로 해드릴게요. phonics나 단어 공부 뭐 문법 학습, 그다음에 문장 패턴 연습에도 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건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문장 만들기가 돼요. 저희 보통 날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죠? 날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쵸, it's라는 비인칭 it's 쓰죠. 그래서 it's sunny. 이건 it's rainy. it's snowy. It's cloudy. 이렇게 연습을 해요. 그러고 나면은 사실은 교사는 엄마는 보이스 하나도 안 써도 돼요. 얘만 즐겁게 이렇게 막 해주면 돼요. 아이는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루해주는 건 언제 지루해지냐면요. 너무 쉽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데 뇌를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가 제일 빨리 지루해져요. 생각을 하고 있거나 뭔가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지루해지지 않거든요. 지루해줄 틈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기억하려면 글씨도 없고 그림도 없는데 얘에 연결되었던 아까의 메모리만 사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It's sunny. 그쵸? 근데 여기다가 또 뭐를 연결하냐면요. 이거는 브레인 베이스 러닝이기도 하고 자기주도식 그 학습을 끌어내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It's sunny. 이렇게 하면요. It's not sunny. 이렇게 하면요. It's not cloudy. It's cloudy. 이거는요, 교사나 엄마가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인지해서 스스로 뇌에서 이두 개를 조합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 융합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초적인 융합이 아무 지식도 없는 아이들한테 산업 분야의 모든 지식도 없는 아이들한테 갑자기 융합이라는 게 생겨날까요? 무엇을 자꾸 연결할 줄 알고, 융합할 줄 알고, 그룹핑, 카테고라이징 할줄 알고, 분석할 줄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두 개의 어떤 사실들을 합쳐서 내 안에서 다시 하나로 만들어내는 연습도 필요해요. 그래서 기초적인 언어에서의 융합들의 프랙티스 방법 중에는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여기에다가 단순히 손동작만 더해도 되거든요. 그래머적으로 갈 때. 그냥 이거는 지금 제가 positive하고 negative sentence를 만든 거지만, grammar적으로, 만약에 손동작을 제가 이렇게 흔들면, 이건 it's. 단수 문장을 만들자, 얘들아. 제가 이렇게 하면, 이건 they are 하고 plural sentence. 그쵸?를 만들자. 그래서 하면요, 해볼게요. cat을. 그래서 cat도 똑같이 이 cat, dog, 뭐, lion 이런 거를 연결했다고 치고, 제가 이렇게 하면, it's a cat. 그쵸? 그 다음에, They are cats. 그러니까 이 제가 지금은 말을 해드렸지만 선생님은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요 그걸 보고 이게 it이랬고 이게 they이랬고 이건 cat이고 예를 들어서 이건 dog이면 이걸 계속 조합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뇌가 그런 조합을 하는 것들의 스킬들이 빨라져야만 아이가 다른 융합 처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도구들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뇌 기반 학습이라든가 융합 능력이라든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끌어내기 위한 것들을 이제 저도 현장에서 그쵸 티칭 16년에 프레젠테이션 16년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같이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좀 축약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도구는요, 만약에 이거를 뭐 구입하셔도 되고, 뭐 구입 안 하고 만드셔도 된다고 하고, 만약에 없으면 그냥 포인팅 하셔도 돼요. 지금 선생님이랑 정할까? 내가 데스크를 포인트 하면 이거는 sunny, ceiling을 포인트 하면 이건 rainy. 그래서 그냥 계속 약간 디스코 치듯이 하면서 그냥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아웃풋을 할땐 직접 연결적이 있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고 설명하고 말하는 거, 스피치하고 라이팅에서 그것도 좋지만, 문장을 만들어내고 단순히 패러를 프랙티스고 하고 내 걸로 만들어내는 그런 연습을 할 때는 그냥 그거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을 가지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프랙티스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융합들은 이런 방법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어떤 그 융합적인 학습이라든가 뇌 기반 그 게임들은요, 제가 조금 더 모아서 몇 개씩 잘라서 언제 쓰면 좋을지에 대한 적용까지 해서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